네, 피플인사이드입니다. 전남도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들을 차례로 초청해 비전과 정책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오인성 전남도 교육감 예비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라남도 교육감에 출마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죠. 예. 전남 교육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이 중앙 집중형 교육이었다면은 이제 지방 자치형 교육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방 자치형 교육은 지방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이고 학생 개개인을 존중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남에서 나고 자라서 전남을 잘 알고 전남에서 교육과 교육 행정을 40여 년 한 제가 전남 교육 변화의 책임자라고 생각해서 출마했습니다. 네. 네. 핵심 공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먼저 이 살아있는 교육으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기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창의융합교육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전남형 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이 지역과 교육이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 있는 학교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는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그리고 기초학면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30%를 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여하고 소통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지방 자치형으로 간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교육에 반영돼서 살아있는 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계획을 이렇게 잘 해도 사실 이론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이 예. 조금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현실적인 시행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무엇보다도 이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려면은 여러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와 네.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남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정책이 실천적이고 구체적이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한데요. 뭐 농어촌 지역의 진로 체험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한 문제라든가 또 그리고 특수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네. 등은 그 구성원들의 의견과 직접 경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역 교육은 구성원들의 참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네. 네. 학교 정책은 가장 먼저 학생을 우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학생을 우선한다는 것은 교육 정책이 우리 학생들에게 유익한가 필요한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네. 창의성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울려 사는 사회에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인성 교육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작게는 초록우산에서 나온 학생들의 의견인데요. 농어촌학 소규모 학교에 교내 매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좀 사용하게 해주세요. 네. 라든가 심지어는 수업 시간표를 우리들이 짜겠습니다. 이런 네.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부교재 부담이 있다. 그런 걸 좀 네. 해소해 주면 좋겠다 등등의 현실적인 또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 등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교육 정책을 하겠습니다. 네. 네. 또 한편으로 교육 방향을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후보님께서는 학생의 개인의 창의력과 이 학업 성취도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저는 시험 잘 치는 그런 똑똑한 학생보다는 네.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학생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그 무엇을 하든 기초학력은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그 학생들이 겪어야 될 어려움은 그 학생들의 인권하고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창의성을 기르면서 바른 인성을 갖추게 하되 기초학력은 반드시 갖추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네. 지방 분권 시대를 맞아서 이 전남 지역 특성화고를 지역 직업 교육 거점 학교로 육성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크게 전남형 교육을 만들겠다는 네. 그렇다고 일맥상통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지역에 있는 산업체하고
우리 교육이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교육에서 공급을 하고 네. 또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은 취업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상생 구조가 형성돼서 전남을 떠나지 않고 네. 오히려 전남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교육이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직업교육에 관한 거점 학교를 네.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와는 조금 같은 더 같은 유형인데 네네. 그것이 그 지금은 전남 전체적으로 보는 접근이라기보다는 부분 부분 네. 접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22개 시군에서 어떠한 것이 산업에 필요한가 그 유망한 산업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나 학과를 육성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네, 이 산업체와 또 연결을 하려면은 학교와 산업체의 어떤 구역을 정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실 겁니까? 그 기준은 어떤 산업이 네. 나주에 유망한가, 네. 어떤 산업이 완도에서 필요한가에 네. 대한 그 조사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네.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완도에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해조류가 많이 생산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해조류의 생산과 판매에 관해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수 같은 경우에는 해양 레저와 해양 관광이 발달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양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주에는 에너지밸리나 한전을 활용하고 네. 예, 담양에는 또 먹거리 문화가 풍성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유망산업을 기준으로 해서 학과나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요즘 미세먼지 등 안전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은데요. 예.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어제 실은 근로자의 날이었는데요. 네. 학생 그 시내에서 사람들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생각해봤더니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네, 그러지 않았나. 우리 학생들의 건강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실내를 이렇게 자연 환기 시스템하고 강제 환기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서 네. 실내에서 미세먼지가 없도록 그러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학생들을 위한 정책 말고 이 교사들을 위한 정책도 혹시 마련되어 계신가요? 예. 현실적으로 우리 교원들의 사이가 많이 네. 옛날에 비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이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네.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선생님들의 어떤 상처도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나 정신적인 네. 치료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불편해하시는 것이 수업 외에 업무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업무에 관련되는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출장을 줄일 수 있도록 화상회의 네. 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게 되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수업에 집중함으로 해서 이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네. 네.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아보시겠습니까? 저는 준비된 교육감입니다. 네. 네. 현장에 답이 있다겠습니다. 저는 전남 교육계에서 40여 년 동안 교육과 교육 행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준비된 교육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렴한 교육감입니다. 네. 제가 인사 담당 장학관, 인사과장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전국 최초로 교장 전보 시스템을 점수화했습니다. 이거는 네. 그 불공정한 시스템 또 혹은 부패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완전하게 해소해갔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청렴한 교육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따뜻한 교육감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을 지금 30%가 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네. 않고 함께 가겠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애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따뜻한 교육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인성 전남도 교육감 예비후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